홀로 사는 어르신이나 저소득층이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는데 그나마 효자 노릇을 하는 게 전기장판입니다. 그런데 새로 산 장판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열선을 대거 줄인 게 문제였습니다. 화재 예방 등 안전상의 이유로 열선을 줄였다는 다소 황당한 해명에 소비자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스비 걱정을 하는 늙은 어머니를 위해 김 씨는 3개월 전 전기 매트를 구매했습니다. 3년 전 같은 회사의 동일 제품을 구매해 만족했던 기억에 같은 제품을 재구매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온도를 올려도 매트 중앙 외에는 도통 따뜻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의문입니다. 너무 차고 또 따뜻한 비율이 이렇게 적으니 뭐 가만히 얘기하고 다 눕혀놓고 뭐든지 하면 되지. 그 회사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 열선이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3년 전 구매했던 제품의 크기는 가로 95cm, 세로 195cm인데 위아래를 제외한 매트 전면에 열선이 비교적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매한 제품의 경우 양옆 각 20cm, 아래 19cm에 열선이 깔리지 않은 겁니다. 열선이 줄어든 만큼 난방 면적도 32%가량 줄었습니다. 네, 이처럼 내부를 뜯어보면 실제 열선이 깔려있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양옆과 위아래 상당 부분을 제외한 한 가운데까지만 전기 매트라고 부를 수 있는 셈입니다. 실제 구매 후기 게시판에는 몇 년 전 구매한 것과 최근 구매한 제품의 난방 효과가 크게 차이 난다며 비슷한 불만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갈수록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존 거는 저희가 이제 와트 수가 높았고 지금 이제 신규로 만드는 건 와트 수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런 뭐 열선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실제 3년 전 제품보다 열선 배치 등을 줄여 소비 전력은 180W에서 70W로 대폭 낮아졌지만 최신 버전이라며 매트 가격은 오히려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임의로 열선을 줄여 재기능을 못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화재나 감전에 이제 우려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정기적 안전성을 이제 위주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열선을 뭐 얼마나 뭐 배열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은 저희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9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7년 연속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를 차지하는 등 전기 매트 업계 1, 2위를 다투는 업체. 믿었던 소비자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쇼파에 요새 나오잖아요. 쇼파에서 깔아서 쓰는 그런 방석 같은 수준이에요, 진짜로. 만약에 열선 줄였다 그런 얘기 있으면 누가 사겠어요? 그런 이런 건도 그런 얘기도 없이. 이들은 한국소비자원에 과대 광고, 소비자 기만 행위로 고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